천마산 맨발 걷기 산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람과 함께 카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 시간에도 비와 나뭇잎 소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공기가 맑고 신선합니다. 맨발 산행을 위해서, 비를 막기 위해서 오늘은 우비를 쓰고 직접 비를 맞으면서 맨발 걷기 산행을 시작하려고 아침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니면 평소에 산악을 할 때에는 바닥에 돌들이 많아서 돌뿌리를 걷어차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땅바닥에 있는 돌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걸어야 될 것입니다. 조심성 없게 걷다 보면 돌뿌리나 나무 뿌리를 걷어차게 되어 몇주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한의원 등에 가서 발가락에 부딪힌 부분에 멍이 들어서 피를 뺀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돌들을 조심하고 나무 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걷다 보면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발가락 등을 부딪히게 되면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겨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들이 많거나 나무 뿌리가 있는 경우에 항상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바닥에 돌들이 많아서 발바닥 지압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의 굵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물이 들어갈까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니까 너무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맨발 걷기 산행을 한다는 것이 아침부터 너무도 기쁩니다. 내 스스로 이런 운동을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걸어왔던 길보다는 이곳은 땅바닥에 돌이 없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 뿌리를 걷어 차지 않는다는 안심스러운 그런 곳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바닥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너무도 좋습니다.